채널A 스포츠 뉴스입니다. 조지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이 프레지던츠컵 개막식에 참석하기 위해 삼성그룹 전용기를 타고 내일 방한합니다. 곧 매각될 삼성 전용기의 마지막 고객이 될 것 같습니다. 강병규 기자입니다. 부시가 방한에 이용할 비행기는 B737-700기종인 삼성의 전용기, 일명 이건희 전용기로도 불립니다. 삼성그룹은 이 전용기를 850억 여원에 구입했고 인테리어에만 300억 원가량을 쏟아부었습니다. 하지만 정작 이건희 회장은 급성 심근경색으로 한 번도 타보지 못했습니다. 삼성그룹의 전용기 3대는 이번 달 중순 대한항공에 매각됩니다. 따라서 부시가 사실상 삼성 전용기의 마지막 승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. 현역 시절 커리어 그랜드슬램을 3번이나 달성한 골프의 제왕 잭 니클라우스도 방한합니다. 아시아에서 처음 열리는 대회인 만큼 팬들의 열기도 뜨겁습니다. 18번 홀 그린 주변에 설치된 스포츠바 컨셉의 편의시설 위클리 캡틴스 클럽 티켓은 가장 비싼데도 이미 동이 났습니다. 안표 이야기도 나오는데 빨리 서둘러 구매를 하시면 세계 최고의 선수들의 샷을 가까이서 구경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. 프레지던츠컵 개막식은 내일 오후 6시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열립니다. 채널A 뉴스 강병규입니다.